오늘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셋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8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나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샬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벌써 여름 수련회가 셋째 주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억지로 해야 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한 10초 정도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되고 또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불평이나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요나는 회개를 통해서 그 폭풍 가운데에서 또 물고기 뱃속 가운데에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 요나의 순종이 굉장히 반쪽짜리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니느웨라는 성은 돌아다니려면 한 사흘이 걸리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얼마나 걸렸다고 얘기를 하나요? 하루.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큰 성읍을 그냥 하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긴 합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긴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요나가 이야기할 때는 뭔가 힘을 다해서 외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요.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대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무성의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톱 리포터 석준입니다. 저는 지금 니느웨에 나와 있는데요.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본이 영상과 같이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합니다. 사람부터 가축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9절의 말씀과 같이 뜻을 돌이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두 가지의 방식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의 주권, 그 결정하는 것,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대충 전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하기 싫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그가 대충 정해도, 하기 싫어서 도망가더라도 행하시느니,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답정너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대한 그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요. 그렇게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요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30초 정도 이렇게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순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지만 요나와 같이 반쪽짜리 순종으로 그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또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비록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요나와 같이 반쪽짜리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